씨랑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어라? 이건 니엔 씨가 극비리에 준비하던 최신작 춤추는 드래곤 버블인데? 유출이라도 되면 큰일인데 얼른 꺼야겠다. 어? 박사님! 언제 오셨어요? 설마 니엔 씨 작품을 몰래 훔쳐보고 계셨던 건 아니죠? 봤어도 다른 사람한텐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공개 전까지 극비에 붙여달라고 니엔 씨가 특별히 당부했거든요. 약속을 어기면 지옥맛 화궈 세트를 맛보게 될 거라던데요. 그건 그렇고 이제 곧 린 씨가 접속하실 시간이에요. 박사님, 오늘 의제가 뭔지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미리 자료를 정리해뒀어요. 상황이 긴박하다고 하니 우선 옥문 쪽 전장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제 시간에 연결되었네요. 박사님은 우선 이 자료를 받아주세요. 린 씨, 저 아미아예요. 제 말 들리세요? 아미아. 아미아? 내 말 들려? 아미야! 린 씨? 린 씨? 신호 불량이거나 장비 문제 같은데. 일단 장비를 손보고 다시 연결을 시도해 볼 테니까 그동안 박사님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확인 부탁드릴게요.
아미야. 아미야? 린씨? 린씨? 빌어먹을. 장비에 모래가 들어간 건가? 린씨, 들리시나요? 응. 이제 잘 들려. 드디어 신호가 정상으로 돌아왔나 봐. 재앙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서 오리지늄 분진 농도가 매우 높아. 아마 이것 때문에 신호가 불안정한 것 같네. 기다리게 해서 미안, 아미야. 재앙이라고요? 린 씨는 괜찮으세요? 첸 씨랑 와이호 씨는요? 도시는 어떤가요? 심하게 파괴되었나요? 아, 그렇게 상태가 심각하진 않으니까 진정해. 옥문의 재앙 상황은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어. 도시 곳곳에서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고 복구까진 아마 한두 달 더 걸릴 것 같네. 도시 주민들도 와이호도 무사해. 첸 녀석이야. 워낙 튼튼하니 신경 안 써도 되고. 나도 괜찮아. 머리카락에 아직도 모래가 잔뜩 끼어있는 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 천만 다행이네요. 하필 이 중요한 시기에 옥문이 재앙에 휘말리다니. 아미야, 한 가지 바로잡을 게 있어. 사실 휘말렸다기보다는 재앙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해. 관련 데이터를 시스템에 기록해뒀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오리지늄 폭풍과 정면으로 맞섰다고요? 다른 이동도시였으면 산산조각 났을 거예요. 옥문은 내륙의 평범한 이동도시와는 다르니까. 옥문은 군사 요새이자 수백 년간 북쪽 사막지대의 변방을 지켜온 영국의 장벽이야. 재앙은 물론 사막의 모래폭풍, 도적 등 다양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있지. 어허, 뭔가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을까요? 옥문 이동도시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어. 특히 옥문에는 병풍이라고 하는 독특한 재앙공사가 있는데, 영국의 토목천사가 직접 설계한 외장 방호벽으로 4개의 병풍이를 옥문사이라고 해. 이들 덕분에 재앙을 견딜 수 있지. 그렇구나. 근데 방금 받은 데이터 보고서에는 방호벽이 2개로 표시되네요? 응. 사실 이번에 재앙에 맞서면서 2개가 파손되는 바람에 폐기 처분되었거든. 그래도 이 정도 규모의 재앙을 막아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네요, 린 씨. 옥문 재앙 공사의 다른 기능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현장의 녹화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줄게. 오리지늄 프로젝터인가요? 맞아. 아미야, 잘 봐. 북쪽 변방에서는 인간, 즉 도적대들도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어. 때문에 재앙공사는 재앙 대비 외에도 도시를 공격하는 적을 저지하는 바리케이트 역할도 겸하고 있지. 재앙공사 위의 오퍼레이터는 높은 지형적 우세를 이용하여 지상의 적에게 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어. 반대로 지상의 적이 고지대에 있는 오퍼레이터에게 줄 수 있는 데미지는 평소보다 못하지. 적들이 뭔가를 짊어지고 돌진하는 것 같은데요? 저건 사다리? 맞아. 재앙공사도 약점은 있어. 적이 구름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오게 되면 큰 힘을 못 쓰게 되지. 우리 측의 딜러를 최우선으로 빠르게 제거하려는 작전이야. 어떤 적군은 재앙공사 위로 오르려는 동료를 위해 오리지늄 기구를 설치해주기도 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저기 멀리 커다란 녀석이... 폭격했어요! 원래는 영국의 핵심 장비였는데 지금은 도적놈들 손에 넘어가 버렸어. 보병을 통한 재앙공사 공략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저 무기를 사용해 폭격을 시작하지. 저 사람들 보통 사막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도적대가 아닌 거죠? 눈치가 빠르군. 제 추측이 맞다면 저 사람들이 이번에 옥문을 위협하고 있는 바로 그 무리들? 응, 맞아. 스스로를 사내중이라고 부르는 자들이야.
산해 중요? 응. 온 천지를 주인에게 돌려주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베에모스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는 미치광이 집단이지. 베에모스에게 충성을 다한다고요? 그 말인즉슨 바로... 쉿! 자세히 설명할 것까진 없고. 누군가 니엘 씨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모습은 상상이 잘... 그러게 말이야. 아, 그건 그렇고 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옥문으로 투입되는 후속 오퍼레이터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아. 상세한 설명을 위해 영상을 좀 확대할게. 산해 중 놈들은 자신들만의 완벽한 암호 체계를 갖춘 것 같더라고. 전문적인 정보 훈련을 받은 게 분명해. 저기 저 이상한 장치를 장착한 게 바로 산해 중 전령이고 손에 든 기구가 산해 중 송신기야. 저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빠른 작전 지령 전달을 위해 옥문 제한 공사에 송신기를 배치하지. 적들의 이동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맞아. 송신기는 산해 중의 이동 속도뿐만 아니라 공격 속도까지 높여줘. 산해 중도 레벨 구분이 있어. 산해 중 두목은 보통 무리 속에 숨어있고 졸개들보다 훨씬 상대하기 까다로워. 게다가 두목들은 은신 후 강화 효과를 획득하는데 이때 공격력은 평소 공격력의 200%에 달하지. 정말 무시무시한 공격력이네요. 두목을 상대할 만한 비법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강화 효과는 두목이 은신 상태에서 해제된 후 가하는 첫 번째 공격에서만 발동해. 즉, 이 순간의 공격을 어떻게든 잘 넘기면 전투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지. 오호라, 고급 정보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산해중은 공성용 장비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맞아, 저 쥐새끼 같은... 아, 이 말은 취소. 저 괘씸한 놈들이 옥문에 잠입해서 파견과 이평사를 탈취해갔어. 파견은 영국의 천사가 설계한 포탑으로 놀라운 파괴력을 갖고 있지. 산해중은 파견을 사용해 옥문 제한 공사 위에 있는 병사를 우선 공격하는데 옥문 입장에선 꽤나 골치 아픈 무기야. 다만 파견은 자체 무게가 엄청나서 이동 속도가 느린 편이고 마법 저항도 낮아서 보통은 오리지뉴 마치가 뛰어난 오퍼레이터를 배치해 우선 파괴하는 전술을 추천하지. 그렇다면 이 평사는 뭔가요? 이 평사는 엄청난 방어력을 가진 병력 수송 차량으로 리더와 기계를 제외한 기타 지상 병사 4명을 태울 수 있어. 병사가 이평사의 반경 0.5 범위 내에 있으면 이평사에 탑승하게 되지. 파견처럼 이평사도 사막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고. 이평사를 멈추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군요. 다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영국의 기록에 따르면 이평사는 빈결, 기절, 침묵 등 상태 이상에 빠지면 병사를 탑승시킬 수 없다고 해. 이 점을 잘 활용해야겠지. 그것보다 난 저 사람이 더 신경 쓰여. 저 사람은 누구죠? 딱 봐도 어마어마한 살기가 느껴지는데요. 이름은 야. 이번 사건의 배우지. 무예 수준이 엄청난 녀석인데 산해중은 이 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야의 능력은 매우 특수한데 이동이나 소환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특히 야가 지닌 세월을 배달하는 능력을 통해 주위의 목표에게 200%의 마법 스플래시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으니 이자를 상대할 때는 절대 긴장을 풀어선 안 돼. 이번 적들도 만만치 않네요. 옥문에서도 꽤나 골치 아프겠어요. 다만 옥문은 오랜 세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해왔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야. 게다가 이곳에는 특별한 분도 계시거든. 옥문에 관한 추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일단 같이 보자고.
全てが風車に埋まったその時、彼らを覚えていられる人がいるかなんて。いい戦術だね。あそこに火をつけちゃえばもう完璧なんだけどな。あなたを逃がすにたる条件を提示してちょうだい。ないわ。残念ね。 성벽 건축 기술은 언제 봐도 정말 놀라워요. 그렇지? 특히 옥문 성벽 아래에 서 있으면 그 압도적인 기세에 전율이 느껴지기도 해. 역시 옥문은 뭔가 다른 특별한 이동 도시야. 아 참, 파이어 히슬 말이야. 로도스 아일랜드에 정식으로 합류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아, 박사님은 파이어 휘슬 씨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실 테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파이어 휘슬 씨는 린 빌리턴의 민간 경비업체 책임자예요. 파이어 휘슬 씨의 팀과 로도스 아일랜드는 이미 여러 차례 협력했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오퍼레이터로서도 로도스 아일랜드와 정식 협력 계약을 맺기로 했어요. 앞으로 린 빌리턴 쪽에서 임무를 수행할 일이 있다면 파이어 히슬의 팀과 협력하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해봐도 좋겠군. 맞아요. 팀은 물론 파이어 휘슬 씨 본인의 능력도 아주 출중하세요. 파이어 휘슬 씨는 적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대포를 사용해서 원거리 물리 공격을 시작해요. 적이 앞까지 돌진해오면 방패로 방어함과 동시에 주위에 연수구역을 만들어서 일정 시간 동안 마법 데미지를 주죠. 한숨씨 하는 것 같군. 하지만 경비업체 책임자로서 이 정도 능력은 당연히 갖춰줘야지. 아, 린 씨는 정말 엄격하시네요. 아무튼 파이어 휘슬 씨 덕분에 적의 습격으로부터 많은 오퍼레이터 분들을 지킬 수 있었답니다. 그럼 린 씨가 나머지 신입 오퍼레이터 분들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아. 그럼 지혜윈부터 시작하지. 지혜윈은 아나사 출신이야. 아나사는 신비한 부족으로 1년 내내 영국 서북쪽 사막에서 거주한다고 들었어. 이번에 자기 사부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옥문에 왔다더군.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과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난 제3자라서... 전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네, 그럴게요. 그럼 그 외 다른 점은요? 어디 보자... 특이하게도 주 무기가 차크람인데 던지면 범위 물리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 그리고 스킬이 발동되면 공격력과 공격 속도가 증가해.
전방으로 차크람을 던지면 주변 적에게 스플래시 데미지를 입힘과 동시에 이동 속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지. 오호, 한 번에 몰려오는 대량의 적들을 상대하기 딱이겠군요. 제법이긴 한데 내 오리지뉴 마치와 비교하면 좀 아쉽긴 하지. 근데 생각해보면 린 씨가 오리지뉴 마치를 사용해서 전투하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보았던 린 씨는 늘 용문에서 감염자를 돕거나 공예품을 만들고 계셨거든요. 첸 씨랑 같이 린 씨가 공예품 만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첸 씨가 린 씨의 오리지뉴 마치는 유리를 가지고 노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하셔서 하마터면 믿을 뻔했지 뭐예요. 뭐라고? 첸 이 자식이 또 그런 헛소리를. 미안. 나도 모르게 그만. 다음에 첸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유리를 가지고 노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에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그냥 농담삼아 하셨던 말인걸요. 첸 얘기는 됐고, 그럼 이제 내 오리지뉴 마치에 관해 설명해줄게. 내 모래제어 능력은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적의 공격쯤은 거뜬히 막아낼 수 있지. 내가 만든 유리 장벽은 적의 데미지를 막고 적에게 기절 효과를 줘. 게다가 스킬을 사용하는 동안 내 공격력이 증가하고 유리 장벽이 파괴되면서 입히는 데미지 범위가 확대되지. 또 공격할 때마다 적을 처치하면 유리 장벽은 파괴됨과 동시에 즉시 다시 생성돼. 우와, 공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군요. 강력한 공격력에 적을 처치할 때마다 끝없이 생성되는 유리 장벽이라니. 뭐 나쁘지 않지. 다만 이어서 소개할 총회 씨와는 비교가 안 돼. 총회 씨라면 그 세자매분들의 큰오빠분요? 맞아. 니엔과 링 씨의 큰오빠인 총회 종사는 무를 통달한 사람이야. 무의 최고 경지에 다다른 인물이지. 백문이 불여일견 총회 종사의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줄게. 막막한 혼돈 속 처음 눈을 떴을 때 나는 전쟁을 보았다. 마치 이 세상 온갖 모순의 답이 그곳에 있다는 듯 수많은 사람들이 전장으로 자신을 몰아넣었다. 무란 무엇인가? 나는 온갖 방법을 통해 나를 검 안에 봉인했고 인간의 육신을 만들어냈다. 속세에 녹아들어 피보라가 흩날리는 전장에도 팔을 들여놓았다. 생사를 접하고 고난을 알게 되어 더욱 자신을 관찰하니 그제서야 답은 외부가 아닌 나에게서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건 분명 기나긴 시간이었다. 세상은 변해가고 만남은 별처럼 무수하니 이별은 끝이 없구나. 누군가 내게도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 역시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으니. 나는 다시 이 전장으로 돌아왔다. 방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변방엔 100년의 세월이 흘렀구나. 우연히 돌아보니 문득 산천이 오랜 벗처럼 보이는구나. 우와, 예전에 니엔 씨가 총회 씨의 엄청난 무용담을 들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는 과장이 조금 심하시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모두 팩트였군요. 어라? 화면에 뭔가 나타난 것 같은데? 니엔이랑 씨, 그리고 링, 뭐 하는 거야? 지금 로도스 아일랜드랑 통신 연결 중이라고. 도대체 어디서 저런 응원봉을 가져온 건지. 흐름이 끊겼군. 미안. 그럼 계속하지.
현재 염국에 존재하는 모든 무예의 창시자가 바로 총애 씨야. 그만큼 전투 능력이 어마무시하지. 스킬 발동 시 적에게 더 많은 물리 데미지를 주고 스킬 5의 누적 사용 시 공격 범위가 확대되며 공격 형식도 2연속 공격으로 변경돼. 이후 스킬은 자동으로 발동되고 데미지를 1회 추가로 주지. 오호! 즉 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총애 씨의 진가가 보다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군요. 한 번의 공격으로 이렇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다니. 맞아. 무의 상징이니까. 설마 그분의 12분의 1이 이 정도일 줄 누가 알았겠어. 저... 린 씨? 아,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하지. 네. 그리고 예로부터 옥문에서는 무예가 숭배의 대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도 옥문 성내에 위치한 연무대에서 사람들이 무예를 겨룬다면서요? 성문 입구에 서열을 알려주는 알림판이 있어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명성도 얻고 무예도 겨루고자 연무대에 오르고 있지. 사실 모두 열심히 하긴 해도 언제나 1인자의 자리는 총회 종사에 차지긴 하지. 다만 서열 정리가 연무의 전부는 아니야. 승패와 상관없이 격려의 뜻으로 늘 새로 빚은 옥문 특산 주인 소주를 주거든.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연무대 뒤에 도건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로 새로 빚은 소주 몇 병을 가져가면 다른 상품과 교환할 수도 있어. 저기 봐, 지혜윈 씨가 오늘도 도건방에 머물고 있네. 빨리 소주를 모아서 도건방에 가봐. 이런... 박사님 또 바빠지시겠어요. 그리고 지혜윈 씨 말고도 추천 오퍼레이터가 몇 분 더 계시던걸요? 총회 종사랑... 나? 왜 내가 여기에... 그야 물론 도솔레스 사건 이후로 다들 린 씨의 늠름하고 멋진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좋아. 그럼 일단 로도스 아일랜드와의 정식 협력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볼게. 우선 약품 구매 루트부터 시작을. 네, 좋아요. 박사님도 괜찮으시죠? 승낙하실 줄 알았어요. 그나저나 린 씨, 옥문에서도 박사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다면서요? 옥문이 변방이긴 해도 영국답게 손님 대접은 또 확실히 하지. 우선 이벤트 기간 동안 옥문에 방문하면 만리바람 헤드헌팅 허가증 한 장을 획득할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한정 헤드헌팅 만상고독의 10회 연속 헤드헌팅을 1회 진행할 수 있지. 오, 한정 헤드헌팅이라? 그렇다면 혹시 매일 1회 무료 헤드헌팅 기회도 별도로 주어지나요? 맞아. 매일 1회 무료 진행이 가능해. 단 미사용 횟수는 누적되지 않는 점 유의하도록 해. 10연속 무료 1회에 14일간 매일 무료 1회라? 그렇다면 총 24회 한정 헤드헌팅 무료 진행이 가능하군요. 맞아. 설마 이런 혜택을 놓치는 사람은 없겠지? 그럼요. 박사님은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박사를 환영하기 위한 옥문 특별 출석 체크 이벤트도 시작할 거야. 우와, 이번에는 어떤 방식인가요? 간단해. 총 21일 동안 출석 체크 이벤트가 진행되고 해당 기간 중 누적 15일만 출석 체크를 완료해도 배정된 모든 보상을 획득할 수 있어. 보상은 모듈 육성 재료, 긴급 위성 강화 회복제와 같은 다양한 고급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지. 특히 누적 출석 체크 1일차 그리고 9일차에는 영국 스타일의 가구 단품인 가지에 피어난 기쁨과 봄을 맞이한 고목을 획득할 수 있어. 우와, 옥문의 느낌이 충만한 예술품이네요. 맞아, 꽤나 깊은 인상을 주는 가구지. 우아한 선반 위에 놓인 술잔, 그 위로 피어난 붉은 매화.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술과 매화 향이 코를 동시에 간지럽히지. 이 검 거치대는 원래 말라버린 매화나무 가지였는데 여기서 새순이 올라왔지 뭐야? 그래서인지 더 운치가 있어. 우와, 극찬의 연속이네요. 린 씨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그러게. 디자인이 독창적이기도 하고 계속 눈길이 가네. 린 씨가 이렇게까지 마음에 들어하는 물건은 드문데 말이죠. 사막으로 둘러싸인 이 변방의 도시에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예술품이 있을 줄이야. 어라? 이것들은 다 뭐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성실히 출근 일수를 채우다 보면 합성옥을 특별 보너스로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계속해서 같이 파이팅 하자고. 다음은 용문 복권방 이벤트야. 이 이벤트는 아미아가 소개해볼래? 네, 복권방 이벤트는 박사님도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이벤트 기간 동안 박사님은 매일 용문 복권방에서 1일 2회 합성옥을 뽑으실 수 있고, 뽑기를 통해 나온 수량 중에서 가장 높은 합성옥 수량을 박사님께 드려요. 만약 획득한 합성옥의 수량이 400개 이하면 다음날 뽑기 기회가 1회 더 주어질 거예요. 즉 경우에 따라 하루에 최대 3회까지 뽑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맞아. 어느 날은 운이 나쁘더라도 다음날 만회할 기회가 있으니 너무 상심할 필요 없어. 린씨, 방금 메시지가 왔는데 로도스 아일랜드의 물자가 곧 옥문에 도착한대요. 이쪽에서도 배송 상황을 확인했어. 이번 연락이 끝나면 도착할 것 같네. 꼭 필요한 물자였는데 아미아 덕분이야. 고생 많았어. 별 말씀을요.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라? 그러고 보니 린 씨 의상 스타일이 예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영국식 의상인 거죠? 맞아.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새로 출시한 컬렉션을 소개해볼까? 개인적으로 이번 디자인이 꽤 마음에 들더군. 우와, 이게 링 씨랑 칸타빌레 씨, 멀베리 씨를 위해 맞춤 제작된 의상인가요? 모두 너무 잘 어울려요. 영국만의 느낌과 각 오퍼레이터 분들의 스타일을 동시에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맞춤 제작인 만큼 이 정도 퀄리티는 뽑아줘야지. 링 씨의 컬렉션은 초탈이라고 하는데 긴 소매다 무릎까지 오는 새하얀 천으로 만든 날개 옷이야. 자세히 보면 치마 위에 길조를 뜻하는 동물의 자수가 수놓아져 있어. 그렇군요. 이번 신상을 입은 링 씨는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고상하면서도 따스한 느낌? 옆에 있는 칸타빌레 씨와 멀베리 씨의 새로운 컬렉션도 너무 아름다워요. 이 두 벌의 의상도 마찬가지로 용문의 장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거니 당연하지. 예를 들어 멀베리가 입은 의상은 강제성이라는 곳의 수상 경관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거야. 특수재단 공법과 부드러운 면사 재질을 써서 가벼우면서도 정교하게 제작되었지. 예술성과 실용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컬렉션이군요. 칸타빌레 씨의 컬렉션도 디테일이 살아있어. 치마의 밑단에 얇은 망사를 덧대서 한층 더 성숙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했고, 어깨에 걸친 유백색 숄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지. 멀베리 씨의 컬렉션이 귀엽고 상큼한 스타일이라면 칸타빌레 씨의 컬렉션은 뭔가 성숙하면서도 부드러운 스타일이네요. 저마다의 매력을 지닌 세 분이 함께 서 있는 걸 보니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네요. 저도 용문 장인분에게 한벌 특별 제작을 부탁드리고 싶은걸요? 용문 장인과 계속해서 협력할 생각이 있다면 내가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협상해줄게. 정말요? 역시 린 씨예요! 아참! 신상 컬렉션 말고 지난 컬렉션들도 다시 구매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 아쉽게 구매를 못한 컬렉션이 있다면 이번에는 꼭 놓치지 말라고. 어? 이 컬렉션들은 당시에도 인기 폭발이었는데 마침내 재판매를 하는군요. 시 씨와 우요우 씨, 에프이터 씨의 컬렉션은 당시에도 꽤 센세이션했죠. 지금 봐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멋진 의상이에요. 시 씨의 속세의 연기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피어오르는 연기, 떨어지는 먹물로 그려진 그림이 아주 매력적인 컬렉션이지.
이게 그림인지 실제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우요우 씨와 에프이터 씨의 컬렉션도 두 사람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확실히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우요우 씨의 시크하고 쿨한 표정, 이 컬렉션과 아주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추가로 로도스 아일랜드 트렌드 리뷰 이벤트도 개방된다고 해요. 총 62종류의 컬렉션을 구매센터에서 지정 기간 동안 다시 구매하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62종류? 이건 거의 옷가게 수준이네. 맞아요. 원하는 컬렉션이 있을지 천천히 둘러보는 재미도 있답니다. 그리고 린 씨, 혹시 옥문에서 가본 곳들 중 인상 깊었던 장소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요. 인상 깊었던 장소는 많지만 그중 한 곳을 뽑자면 옥문의원? 옥문의원이라? 근데 여기엔 북이랑 목인장도 보이는데요? 정말 의원이 맞나요? 맞아. 그래서 인상 깊었지. 약재나 의료도구보다 무기와 갑옷이 더 많은 의원은 아마 옥문에서만 볼 수 있을걸? 물론 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건 다 갖추고 있긴 해. 탕약을 다리는 화로와 약재를 말리는 건조대, 약 조제탁자, 약재를 빻는 청석대까지 없는 게 없지. 그렇군요. 치료와 가벼운 훈련까지 겸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옥문은 참 흥미로운 도시인 것 같아요. 응, 하지만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니 너무 들뜨기만 해선 곤란하겠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테니 박사는 때가 되면 내가 보내준 보급품을 확인하도록 해. 중요한 자원과 오리지늄, 용문패가 들어있으니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옥문에서도 박사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해둔 게 있어. 이건 로도스 아일랜드 헤드헌팅 팩인데 이걸 통해서 원하는 오퍼레이터를 채용할 수 있어. 빠른 실전 투입이 필요하다면 채용 후 상급 특훈 의향 패키지를 통해 속성으로 육성할 수도 있지. 든든한걸요? 아, 그리고 육성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업그레이드 된 칩 패키지도 이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앞서 소개한 패키지 외에 캐스터 및 가드칩 패키지도 출시할 예정이야. 그리고 클로저 씨가 로도스 아일랜드도 새로운 상주 패키지로 월간 칩 선택 패키지를 출시할 거야. 홍보 많이 해줘! 라고 부탁하셨어요. 박사님께선 자유롭게 원하시는 포지션에 맞는 칩 재료를 획득할 수 있답니다. 아, 다만 분명 불티나게 팔릴 테니 구매는 매달 2회로 제한한다고 하네요. 이 점 참고 부탁드려요. 구매 제한까지 걸 정도로 인기 폭발 예정인 건가? 아무튼 소개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자원이 포함된 패키지 세트를 지원할 예정이야. 헤드헌팅 허가증, 오리지늄, 육문패 또는 오퍼레이터 육성 자원 등 필요에 따라 패키지를 구매하면 돼. 물론 통 큰 박사라면 모두 구매해버리면 가장 좋겠지? 린 씨도 참. 그러고 보니 공개 모집에도 새로운 오퍼레이터가 업데이트되는 것 같던데? 맞아요. 이번에 추가되는 오퍼레이터는 로사 씨와 레오나르트 씨, 포덴코 씨예요. 아 참, 업데이트 시 모집을 시작하지 않은 태그는 강제로 새로 고침되니까 유의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소개해드릴 코너는 바로... 실례했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를 하느라 아침부터 굶었더니... 사실 나도 아침에 왕만두를 하나 먹었을 뿐이라 슬슬 배가 고파오네. 왕만두요? 우와, 맛있겠다. 옥문에도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들었어요. 응, 덕분에 요즘 몸무게가 조금 늘은 것 같기도 해. 부러워요. 당장이라도 옥문으로 순간이동하고 싶네요. 혹시 다음을 위해서라도 저와 박사님께 옥문 별미 몇 가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옥문의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음식들이 있어. 자,
사전에 별도의 화면을 준비해둔 게 있으니 같이 보자고. 내가 추천해줄 음식은 바로 육즙팡팡 소룡포, 국물이 끝내주는 우육탕면, 그리고 영양 만점 통새우 딤섬이야. 어, 특별 캡처 이벤트도 겸하는 거군요. 맞아, 그냥 소개해주면 재미없으니 준비해봤지. 원하는 음식을 캡처한 박사는 공식 카페 지정 게시판으로 이동해서 인증 부탁해. 보기만 해도 입에서 침이... 박사님은 어떤 걸 드셔보고 싶으세요? 어서 선택해보세요. 네? 전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요? 에이, 작전 지휘할 때처럼 손가락을 빛의 속도로 움직여주세요. 자, 다음 코너도 있으니 마지막으로 15초의 기회를 줄게. 서둘러 박사. 역시 엄격한 린 씨. 박사님, 꼭 원하는 선물 받을 수 있길 기원 드려요. 참, 아미야, 중요한 걸 깜빡할 뻔했는데, 전에 얘기했던 그 보급물자는 대략 언제쯤 옥문에 도착하지? 아, 중요한 걸 누락할 뻔했네요. 이번에 로도스 아일랜드의 물자 교환 시스템이 새롭게 업데이트되었어요. 화면에 표시된 선물 코드는 이미 보셨죠? 이번 방송 연결이 종료되면 박사님은 로도스 아일랜드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교환 코드 페이지를 선택한 뒤 계정 UID와 교환 코드를 입력하면 지원 물자를 수령하실 수 있어요. UID 입력 후 닉네임을 통해서도 2차 확인을 진행하니 본인인지 꼭 확인하고 수령해주세요. 뭔가 더 상세한 가이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걱정 마세요. 차후 구체적인 교환 방식을 공식 SNS를 통해 공지로 안내드릴 거예요. 역시 아미야, 내가 괜한 염려를 했네. 별 말씀을요. 꼼꼼히 챙겨주시는 린 씨가 있어 든든한걸요. 아, 그리고 이번 선물 코드는 한국과 글로벌 서버만 수령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교환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려요. 자,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옥문에서 로도스 아일랜드로 보내는 특별 선물을 소개해볼까? 오, 특별 선물요? 응, 무려 총회 종사가 준비해준 특별 선물, 총회의 검. 네? 총회 씨의 검이요? 아, 감사하긴 하지만 너무 값진 선물을 주시는 거 아닌지. 물론 진짜 검을 주는 건 아니고 똑같이 생긴 복제품을 제작해서 선물해주기로 했어. 아, 그렇구나. 그래도 너무 감사한걸요. 도착하는 대로 무기고 장식장에 고이 모셔둘게요. 일단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된 선물인지 같이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자고. 네, 좋아요. 그 검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신외의 물건이네.
소중한 선물 준비해주신 총회 씨, 그리고 증정용 검을 제작해주신 장인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총회 씨는 물론 이 검도 이미 로도스에서 꽤나 유명하거든요. 다들 분명 좋아할 거예요. 벌써 유명하다고? 네, 그게 총회 종사가 사막 도적대와 100대1로 싸운 썰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회 씨 관련 썰 풀기를 취미로 삼고 있는 어느 여동생분이 있거든요. 대충 누군지 알 것 같군. 뭐 아무튼 도착하면 안전한 장소에 잘 모셔두도록 해. 네, 물론이죠. 자,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로도스 포커스 3.5 사내 잡지 발간 소식입니다. 3.5주년도 기념하고 로도스 아일랜드의 다양한 소식도 전해드리고자 특별히 제작하게 되었답니다. 특별히 출간하는 잡지인 만큼 커버 모델도 특별하죠? 나 참... 모델료도 안 주고 이렇게 내 초상권을 사용해도 되는 거냐고. 에이, 린 씨도 이제 로도스 아일랜드의 식구잖아요. 이번 사내 잡지는 앙케이트부터 새로운 소식, 여름 휴가 팁, 미니게임 로도스 빙고 등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구체적인 배포 일시는 다음 주 중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고, 웹뷰 버전과 PDF 버전,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배포될 예정이에요. 단, 미니게임과 같은 일부 콘텐츠는 웹뷰 버전을 통해서만 즐기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꽤나 흥미로운 잡지인 것 같군. 근데 로도스 빙고는 뭐지? 네, 빙고 게임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도스 빙고란 통상적인 빙고 게임의 시스템에 저희 로도스 아일랜드 관련 퀴즈를 결합한 미니게임이랍니다. 로도스 아일랜드 관련 주제의 퀴즈? 그렇다면 박사는 어렵지 않게 클리어할 수 있겠군. 그럼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박사님. 자, 그럼 이어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신규 OST 시리즈 4개의 멜로디의 여름 테마곡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봄 테마곡인 스프링 브리즈에 이은 신곡인 건가? 네, 맞아요. 이번 여름 테마곡도 해당 계절이 주는 느낌을 한가득 담은 명곡이랍니다. 그래, 기대되는걸. 대신 한 번에 다 공개하면 아쉬우니 이번 방송에서는 일부 구간만 살짝 공개하도록 할게요. 바로 감상해보시죠. 감상하셨나요? 린 씨 그리고 박사님? 봄 테마곡도 즐겨 들었는데 이번 여름 테마곡도 여름 내내 듣게 될 것 같군. 그렇죠? 여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신나는 곡이에요. 여름 테마곡의 풀 버전은 뮤직비디오로 제작해서 빠른 시일 내로 공개할 예정이니 박사님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코너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로도스 아일랜드 지원부에 입사하신 신입사원 레미 씨를 소개해드릴까 해요. 응? 앞서 소개한 신입 외에 신입이 또 있다고? 네, 맞아요. 일단 이력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다시피 레미 씨는 전투가 아니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박사님께 로도스 아일랜드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원 역할을 담당하실 예정이랍니다. 그렇군.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는 것도 전투 못지않게 중요한 임무지. 네, 맞아요. 앞으로도 박사님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박사님도 항상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레미 씨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상업교류회 소식입니다. 곧 옥문 및 용문 상회, 그리고 로드스 아일랜드에서 함께 상업교류회를 개최해 다양한 신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써 상업교류회를 소개할 시간인가? 네, 맞아요. 박사님, 이 이미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엔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아주 실용적인 장패드를 제작할 예정이랍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 공정을 개선했는데 박사 마음에도 들었으면 좋겠네. 이외에 박사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우스패드도 준비했어요. 이번 마우스패드에는 SD 버전의 린씨가 프린팅되어 있답니다. 박사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굿즈들도 신상이야. 박사 취향에 맞았으면 좋겠네. 네, 다음 굿즈는 바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여권 케이스입니다. 에이아 피아델라 씨와 스즈란 씨, 그리고 스카디 씨의 SD 이미지가 들어간 아주 귀여운 디자인이죠. 이어서 소개해드릴 굿즈는 귀여운 메탈 재질의 훈장과 작년에도 큰 인기를 끌었던 컬러 배지예요. 각 오퍼레이터 분들의 매력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답니다. 배지는 반투명 부분이 일부 있어서 빛에 비추어 보면 더 예쁠 거야. 그리고 장식이 편리하도록 작은 거치대도 동봉되어 있으니 잘 활용해봐. 참! 혹시 기존에 판매했던 훈장을 모두 다 수집한 박사님 계신가요? 저는 모든 메탈 훈장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답니다. 다음에 박사님께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굿즈는 바로 아크릴 보드와 포스터입니다. 린 씨와 총희 씨를 모델로 모셨고 각 컨셉에 맞게 정성껏 디자인해서 퀄리티가 아주 뛰어나답니다. 박사의 이번 옥문 여정이 순조롭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작한 특별 포스터야. 역시 시 씨의 그림 실력은 대단해요. 보기만 해도 옥문에 와 있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져요. 맞아. 정성껏 준비한 작품이니 구매해도 후회 없을 거야. 그리고 귀여운 생필품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굿즈는 바로 밀봉 집게랍니다. 야외 활동 시 집게로 포장지를 밀봉하면 안에 든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아주 유용한 제품이죠. 옥문처럼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음식물을 더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일회용도 아니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친환경 상품이기도 하지. 이어서 환경보호를 위한 제품 하나 더 추천해드릴게요. 바로 로도스 아일랜드 장바구니. 이제는 쇼핑할 때 일회용 봉투 대신 이 쇼핑백을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엄청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로도스 아일랜드 출항 3.5주년을 맞이하여 로도스 아일랜드 오리지늄 레코드 만화 모음집이 출시될 예정이랍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도스 공식 만화를 본 적 있을 거야. 이 만화들을 모아서 굿즈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할게. 맞아요. 빠른 시일 내로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품 소개는 끝이 났고, 아차, 특별 혜택도 소개해야지. 네! 박사님을 위해 준비한 소소한 사은품이 있는데요. 지정 기간 동안 굿즈 상품을 구매하신 모든 박사님께 이벤트 책갈피를 증정드릴 예정입니다. 판매 예정인 제품이나 사은품에 대한 소개는 차후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도 배포될 테니 놓치지 말고 체크 부탁해.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박사님. 잠깐만. 그리고 아미아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 개인 구매용으로 재고를 미리 몇 개 좀 빼두면 안 될까? 물론 가능하죠. 로도스 아일랜드 구매부에 따로 말씀드려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벌써 마지막인 건가? 맞아요. 마무리하고 얼른 작전 준비를 해야죠. 방송에 작전에 아미아는 참 쉴 틈이 없네. 아니에요. 다 제가 원하고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늘 긍정적인 그 마인드가 참 마음에 든다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이번처럼 언제든 불러줘. 고마워요, 린 씨.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마워, 아미야, 그리고 박사. 앞으로도 잘 부탁하지. 그럼 이만. 안녕. 자, 그럼 이제 통신을. 잠시만요. 니엔 씨가 준비한 특별 공연이 있다는 걸 깜빡할 뻔했네요. 마지막으로 공연을 보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좋지. 그럼 마지막 영상까지 함께 보자고.